차장 차장. 이제 댓글 이벤트 컴퓨터 스프리하고는 피파 모바일이든 하루에 한 분에게 기프트카드 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. 로썬은 보고 바로 왔어. 아 근데 이게 고민이 되긴 해요. 롯데 홍성은 그런 말을 했다고? 실제로? 홍성은 롯데 레전드란 말을 본인이 했어요? 부전드? 부전드란 말 어디서 했어? 홍성은 부전드. 홍성은이 밝히는 부전드 사건의 전말. 부전드 실수를 좀 했지.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. 부전드 이게 그때 내가 말 실수한 게 뭐냐면 내가 두산 팬들한테 욕먹고 있었거든. 홍무원 그때 잠깐 못하는데 계속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해서 야 내가 여기서 욕먹고 있어도 부산에서는 레전드였잖아. 근데 이게 방송이 그냥 다 나간 거야. 여기서는 내가 좀 전설이잖아. 그래서 그게 이제 두산 팬들은 실망을 하지. 언행은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. 별거 아니긴 하네. 사실은 뭐 큰 이슈가 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기사화 해버렸구나 이렇게. 근데 지금 투표는 롯데가 이기고 있어요. 7,300명이 이게 뭐라고 투표를 했는데 맞네요. 6-4로 롯데가 이기고 있네요. 한번 볼까 한번? 일단 홍성흔 홍 박사님은 아세요? 원래는 이건데 이거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요걸로 오 와 간지긴 하다. 멋있긴 하네. 아 멋있긴 하다. 멋있긴 멋있네. 멋있긴 멋있네 롯데가. 아 임창용은 또 기아 혜택가 있네. 임창용은 아 기아가 간지네. 기아가 임창용은 오히려 기아가 간지네. 기간지 이강철로 삼성 있잖아. 삼강철 삼성은 없네 오히려. 아 임기어 아. 레빈철은 무조건 바꾸는 게 맞고 레빈철은 무조건 바꿔야 돼. 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. 마혜영 마포 마포는 오히려 롯데가 멋있는데? 삼성 별로 안 멋있는데? 마포는? 장효조도 있네. 롯데가 있구나. 와우 장효조도 롯데가 멋있다. 롯데가 멋있네 기본적으로. 롯데가 잘 만드네. 롯데가 멋있네 대부분이. 롯데 비롯데 보자 한번. 롯데랑 비롯데 전준호. 아 이거는 현대 간지네. 현대 간지 현간지. 롯데가 기본적으로 멋있게 만들었네. 디자인 하신 분이 롯데 팬인가봐요 진짜로. 롯데가 멋있는데? 근데 제가 홍성을 롯데로 바꾸면은 두산 팬들한테 욕먹지 않을까요? 나 그거 좀 그렇다. 나 좀 걱정된다 그거 좀. 내가 투표 걸어놓고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? 왠지 알아요? 제가 양준혁 캡틴을 바꾸고 나서 한동안 욕 진짜 지지게 먹었어요 진짜. 진짜로 진짜 무지하게 먹었어 진짜 삼성 팬들한테. 그래서 좀 걱정돼요. 이게 별거 아니고 솔직히 게임이잖아. 게임인데도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뭐라는 사람들이 너무 있어요 진짜. 나는 게임에서 컨텐츠일 뿐인데 사실은. 뭐 내가 솔직히 내가 롯데의 홍성훈이든 두산 홍성훈이든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.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실드 해주실 겁니까? 여러분 실드 좀 해줘요. 악플 달리면은 야 게임인데 그런 걸로 지금 따지냐? 아 진짜 유튜버도 먹고 살아야지.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좀.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만 여러분들 저를 지켜주십시오. 네, 실드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. 갑니다. 아 나 있던 거? 나 있던 거 같기도 하고 팀 변경권? 팀 변경권이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. 어 있다. 안 돼. 좀 있다요. 있다. 홍 박사님 아세요? 홍성은 롯데 레전드로 변신! 차장! 와! 멋있다. 야, 멋있다, 근데. 솔직히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아, 두산이 멋있지 않다는 건 아니었어. 근데 이 사진이, 롯데 사진이 잘 나왔어. 솔직하게. 간지. 지명타자 시절. 여러분들 실수 해줘. 약속했어, 여러분. 한 번만 딱 해볼까요? 느낌 봐야지. 자, 롯데 홍성은 멋있다잉. 아주 멋있네잉. 자, 홈런 날려불자잉. 날려버려! 아이씨. 됐다. 롯데 홍성은 멋있다잉. 오케이!
타점. 이게 홍성원이구만. 오늘 홍포를 결국엔 이제 롯데로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꾸었는데 컨텐츠는 컨텐츠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.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. 저는 또 디스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